한국전쟁 후에 폐허가 된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건축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한국 건축의 교과서 혹은 건축 1세대로 일컬어지는 김종성 씨입니다. 지금은 여든 중반을 살고 있는 분이시지요. 남산 힐튼 호텔 건축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이 강남의 마지막 땅 한점부지를 자그만 치 10조 원에 매입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약 105층 정도의 건물 92만 8천 평방미터 통합 4억을 건축하며 김종성 씨를 건축 책임자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한 기자가 이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건축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입니까? 그분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비바람 불고 지진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아름답게 잘서 있는 건축이라면 그 건축이 아름다운 게지요. 일본 동경의 규모 8.0 동경 대지진을 견뎌내고 100년이 넘도록 잘서 있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미국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한 호텔이죠. 제국의 호텔이라 불려주는 이 건물은 공사 기간 4년이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2년이 기초 공사에 걸린 빌딩입니다. 건설 당시 반드시 설계대로 공사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주문에 따라서 건설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불평을 듣던 건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건축이라면 어떤 건축이,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나 자신의 신앙, 이것이 하나의 건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건축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통치 아래 있을 때 일하는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 군계 일학 수산궁에서 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조국 땅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이 소식에 가슴이 너무 아파 밥을 먹지 못합니다. 몇날 며칠 흐느껴 웁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들고 건축 물자를 싣고 총독의 신부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2일 만에 생명 걸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 조소와 비난을 견뎌내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죠. 온 백성이 이마에 흐르는 땀이 마르기도 전 겨우 집안 살림살이 정리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입니다. 말씀 부흥회를 시작하죠. 말씀 듣고 좋아서 울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산 세월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맛난 음식 나눠 먹으며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8장 말미에서는 말씀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왁자지껄 기뻐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한 절을 뛰어넘어 9장이 펼쳐지면 다시 회개의 울음바다가 됩니다. 8장 후반 초막절이 7월 21일쯤 되었을 터이니 사흘 후 7월 2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구장은 예루살렘 백성 회개 기도의 장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만하여 범죄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잘난 것 없는 이 백성임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우리가 잘나서 선민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는지, 넘실대는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매맞고 노예가 되고 버림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공의로운 일들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도록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는 내용이 9장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붕괴와 기도 붕괴의 기가 막힌 조화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꼼짝없이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3시간 동안 자복하며 울며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단위로 뛰어올라가 울부짖음에 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합니다. 정대운 레위지파 사람이 통성기도를 시작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레위지파 일부 사람들이 또 단으로 뛰어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송축이란 단어가 5절 아래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주용 레위지파 사람들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송을 하자 온 백성이 함께 부르짖어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제국의 호텔처럼 온갖 위기, 지진, 홍수 속에도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굳건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잿더미에서 벌벌기며 살고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잘 서 있느냐? 너의 믿음은 굳건히 서 있느냐? 내 마음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건강 잃어버린 사람, 세상의 일터 속에서 허물어져서 안타까운 사람은 없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가득하더니 지금은 중형 교회들이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자금 우리 사회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사람들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도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가 흔들거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대를 가졌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꿈마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듭니다.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붕괴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최근 TV를 켜지 않는답니다. 신문을 덮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일도 없답니다. 들리는 소식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없다지요. 아이돌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장 은혜를 쏟아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보를 전해주는 것처럼, 슬픈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픈 이야기들만 귀전에 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울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지와 티끌을 머리에 물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가운데 가장 존귀한 머리에 가장 작은 것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 같은 존재가 죽어 마땅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이방인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가 하면은 나라를 빼앗긴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지요.
그분이 기독교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템플들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교회 충격을 던지는 고백을 합니다. 평생 가슴앓이처럼 묻어두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하에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이 이 상을 받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주의를 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한국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는 이 자복이 한경진 목사님의 위대성을 손상시킨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오점을 남긴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성자는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한다. 범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을 최선을 다한 사람, 제법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는 데 혈안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벽, 성문 그리고 성전을 다시는 무너지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백성들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끌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작은 고난 아니었지만은 우리는 맞아도 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정당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들을 빼앗기지 않을게요. 무너지게 하지 않을게요. 우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갯벌에 좌초된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밀물이 밀려들어와 물이 가득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부상합니다. 어디든지 넣어져갈 수 있는 것이죠. 부흥의 물길이 밀려오면 좌초된 교회는 다시 떠오를 수가 있죠. 기도의 물길이 차오르면 무너진 가정들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다시 수축될 수 있지요. 한국교회가 부상하는 길, 내 곁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결, 말씀의 물결, 기도의 물결이 밀려오면, 가득 차오르면 우리의 가정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실패와 질병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다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이 민족, 한국교회 다시 부상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로 부흥된 교회입니다. 세계를 잠시라도 나가보면 한국교회 새벽기도, 산기도, 기도원 운동, 체라기도, 통성기도 등등 참 신기합니다. 관심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새벽기도 해야 부흥이 되는 줄 알고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사모님과 목사님만 새벽기도를 하다가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은 한국교회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새벽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길선준 목사님은 선도와 불교의 새벽 예부를 신학화하여 새벽기도 운동을 펼쳤던 것이요. 수도원은 있지만은 기도원 운동, 산기도 운동 또한 한국교회 신기한 기도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당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산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은 과연 그 기도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샤머니즘의 기복적인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역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 위한, 복받기 위한 기복성이 없는가 하는 질문도 가능하지요. 한국교회 기도운동에
양면적 반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펴보면 기도를 꽤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복적입니다. 기복적 기도, 기복적 신앙을 비판한 사람들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병낫기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 머무는 기도라고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자극하는 커다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표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보너스요 선물일 뿐이지요. 데니스 글레인이라고 하는 사모님은 마더 와이저 자유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이 뭐냐? 육신적인 기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육신이요 육신적인 기도이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육신이다. 시작. 네.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면 웬 말이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정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 네. 역시 뒤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사람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바꾸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 네가 변해라.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 네가 변해라. 이 응답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지금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깊은 갈등으로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인생의 실패와 질병으로 못내 당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 어깨에 떨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시름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야곱처럼 얍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시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달라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바꾸어져라. 네가 변해라.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그걸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변하지 않자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자기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버텨 서 있는 마지막 환도뼈를 내려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잘 치셨어요. 절뚝거리며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에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이죠. 인간이 이기적인 기도를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발톱 끝까지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가씨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입을 열면 하나님 결혼 결혼 결혼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충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정보기도도 시작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복이들 몰라서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사육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내 여동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동생에게 행복감을 주셔서 자신도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신구약 성경의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토록 긴 기도문 안에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아브람 사례를 선택하여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잘난 구석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선민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쫓아오는 원수들을 돌멩이 하나를 바위에 집어던지듯이 물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길이 없는 사막을 여행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38절 보십시오. 언약을 세워 임봉합니다. 다시는 무너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13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세계 열방 속에서 너무나도 잘 나갈 때에, 우뚝 솟은 민족으로 자랑스럽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나요? 나라를 빼앗기고 임금이 독살당하고 황후가 끌려나가 비참하게 피투쟁이가 되는 그때에, 살 희망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기라는 그 마당 한가운데에서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붙들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펼쳤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달려나가 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녔네. 이게 우리의 주제가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것이 이 당시에 유일한 노래였습니다. 열방들은 떠나고 세계는 이 나라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노래만의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해방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한국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부흥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나라에 건물들이 서고 민주화 경제의 부흥을 우리는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도 못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민족인 줄 알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줄을 내가 축복하겠다. 한국교회야,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칭찬하는 사람도 잘 될 것이고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을 몰라본 채로 말미암아 너희 사회, 너희 민족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여,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목회하다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평생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살게 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이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영적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길도 건축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 부문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건축 공원에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은 자리가 왠지 든든해지고 당당해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건설 회사를 선정하는데 많은 회사 가운데 세 개의 건설 회사가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제 1순위로 선정된 건설 회사가 자꾸 계약을 어깁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순위로 선정된 회사는 자산이 부실한 회사인 것이 발각되어졌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한 회사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와 계약을 하고 땅을 팠습니다. 땅을 다 팔 무렵 중국 경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 철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사비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을 선언합니다. 땅을 파서 지진이 지나간 자국처럼 버텨서 했던 철근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또 나무토막으로 그걸 버텨내고 벽과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비 주차장 끝자락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넘어갈 무렵 거기 엎드려 혼자 기도하다가 벌벌 기어서 무너져 내리는 아이파크 지금 그쪽 벽이었습니다. 철근 한 토막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벽이 지진이 지나간 자국처럼 쩍쩍 갈라지는 바닥이 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병들어 쓰러져 누워있으면 이만큼 마음이 아플까요? 갈라지는 그 벽이 바닥이 우리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떻게 어렵사리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 버텨내야 돼요. 한국교회 지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벽은 한국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제대로 서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민족이 제대로 서 있지요. 하나님, 다시는 무너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킬게요. 공동체 지킬게요. 그 마음 무너지게 하지 않을게요. 교회 잘 버텨서 한국교회 버텨낼게요.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회 구석구석 한국교회 도처, 일터 가정,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날게요. 기도하고 힘 얻을게요.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일어날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들이 수축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쓰러지는 멋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힘없고 일어서는 소중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